DSR이라는 건 비슷한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. 아.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대출을 좀 적게 해주고, 네.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주고. 네. 하지만 네. 지금도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난 시간에 세계 1위 아닙니까? 네. 이 가계부채를 더 폭증시키겠다는 거고요. 근데 그걸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해주냐 이겁니다. 돈이 없으면 집을 팔면 될 거 아니에요. 네. 정부도 집이 막 팔리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집값이 폭락이 되겠죠. 네. 집값 하락의 폭이 더 커질 거란 얘기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걸 염두해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안 하려 해서 그 두 가지를 방어하겠다는 논리인 거고요. 부동산 문제인데요. 네네. 임차인과 임대인 있지 않습니까? 평론가님. 네네. 네네. 임대인들의 DSR이라 그러죠. 이건 총부채 권리금 상환 비율이자고 그러니까. 네네네. 이걸 완화하고. 네. 또 다 주택자들. 이 사람들이 사실상 부동산 투기의 주범들이었는데. 네네네. 이들에는 양도세를 중과 폐지하겠다. 이 안은 만짝만짝거리는 모양이에요. 정부에서요. 네, 그렇죠. 예예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DSR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, 네. 그러니까 그 비슷한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. 아. 다른 말로 해요,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대출을 좀 적게 해주고, 네.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주고, 네. 이게 굉장히 어떻게 굉장히 합리적이죠. 그렇죠. 그러네요. 빚을 갚을 수 없는 사태 사람들한테까지 대출을 막 해주면은. 네.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, 예. 근데 임대인들한테 이 DSR을 갖다가 완화해 주겠다는 거는, 네. 임대인들이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, 상환 능력이 비교적 적더라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. 그 뭐예요? 예, 이거는 굉장히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. 네. 하나는 지금도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난 시간에 대해서 세계 1위 아닙니까? 네. 이 가계부채를 더 폭증시키겠다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왜 임대인들한테 그럼 이렇게 대출을 해주냐? 네. 그 얘기는 뻔하잖아요. 네. 사실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엄격하게 말하면 4인간 거래 아닙니까? 그렇죠.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릴 책무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근데 그걸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해주냐 이겁니다. 돈이 없으면 집을 팔면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집을 팔기는 싫어. 네. 정부도 집이 막 팔리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집값이 폭락이 되겠죠. 네. 집값 하락의 폭이 더 커질 거란 얘기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걸 염두해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안 하려 해서 그 두 가지를 방어하겠다는 논리인 거고요. 시장 경제에 완전히 반하는 거네요. 아니, 시장 자본주의에 완전히 반하는 거죠. 뭐예요?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. 그 모든 그 기업의 운영권은 기업의 핸들은 글쎄 말이야. 기업이 갖도록 하겠다라고 뭐 공언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근데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나서가지고 라면값 내려, 밀가루값 내려. 정부가 기업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이 DSR 문제 같은 경우도 4인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역전세에 처한 임대인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네요, 결국은. 아, 당연히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고요. 네. 또 하나 이유는 집값 폭락을 갖다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그 뒤로 이어서 설명할 다주택자들이라든지 부동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. 사실은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이들이 손해보는 거는 못 보겠다 이건 거고요. 거칠게 표현을 하면요. 아...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하겠다는 거는 네. 다주택자들이 그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하겠다는 건 매매 차익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부자의 불로소득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니까 예. 부동산 투기몽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다고요. 투기해라 투기해라 걱정 마 걱정 말고 투기해 예. 뭐 그런 거 예. 니들 세금 깎아줄 테니까 세금 없어 마음대로 집사라는 얘기고요. 또 두 번째로는 현재도 세세부적인 상황이잖아요. 세금이 안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34조 원이 뭐 안 되네 예. 적절한 근데 부동산 세금마저 주는 세세부적은 더욱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갖다가 네.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재정건전성을 갖다가 해치는 거는 누구냐 네. 이걸 갖다가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.